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파게이터하고 그린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챕터의 제목은 이런데요. 오늘은 프로파게이터하고 그린 펑션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일단 프로파게이터나 이런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을 왜 쓰냐? 우리가 지금까지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웠고, 그다음에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배웠고, 인프린시플 얘네들로 퀀텀 다이나믹스를 기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그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싱글 파티클 픽처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들이에요. 만약 이게 파티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물론 뭐두 개, 세개 정도는 컴퓨터로 잘풀수 있지만 좀더 시스테매틱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고, 프로파게이터라든지 그린 펑션이라든지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 같은 거는 아주 많은 숫자의 파티클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코릴레이션이 아주 강한 그런 시스템을 다룰 때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진 않을 거지만, 이 클래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하고 기본 개념들이 뭐다. 그런 것들을 미리 익혀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일단 프로파게이터 먼저 봅시다. 프로파게이터는 타임 이볼루션을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좀 다르게 써보는 건데, 타임 이볼루션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알파라는 스테이트 캐시 있으면 여기에다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붙임으로써 시간 t에서 어떤 캐스로 진화를 할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식으로 쓰면 대략 이렇게 썼었어요. 이런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예전에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를 유도를 해봤었죠. 그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또뭐 일반적으로 타임 디펜던트 해밀토니언이 있을 때, 또는 뭐 타임 인디펜던트 하거나 이렇게 슈뢰딩거 방정식을 쓰고 이걸 풀므로써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인프린시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때 웨이브 펑션의 타임 이볼루션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에다가 XK XBRA로 매저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웨이브 펑션 꼴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X 대신에 X1을 쓰고, X 대신에 X1을 쓰고, 여기 X가 없구나. 오케이. X1 캐스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보통은 X캣이 아니라 X1 캐스, 브라를 곱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좌변에 이제 웨이브 펑션이 타임 t에서 웨이브 펑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t라고 하지 말고 t1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이제 t0부터 t1까지 가는 그런 타임 이볼루션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time evolution operator part를 써야 될 텐데 얘도 x에 대해서 measure를 해야 되니까 여기 identity 그러니까 x 브라켓으로 써지는 completeness relation이 들어갈 거고 여기 이 브라를 곱해서 measure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identity가 주는 intuition이 있을 거고 그거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 아이덴티티를 x not x 0 캐시라고 합시다. x 0 브라켓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에요. t1 t0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브라 알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웨이브 펑션이죠. x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알파라는 스테이트의 타임 이볼루션을 웨이브 펑션 꼴로 다시 쓴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이식은 이 웨이브 펑션이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나 일단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쪽으로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다쓸 수가 있죠. 여기서 미래로 가는 파트만 다시 다른 꼴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 T1이 T0보다 크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 하나 나올 테고 그렇죠? 여기 분명히 뭐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헤이트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전부 이 오퍼레이터를 다른 형식으로 바꿔 써서 표현을 해 보면 그거를 모두 모아서 k라는 이런 펑션으로 다시 써 봅시다. 그러면 얘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꼴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달라진 거는 이 time evolution operator의 real space에서 matrix component를 여기로 보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t1이 t0보다 크다는 컨디션을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k를 다시 써보면 k라는 이 펑션을 다시 써보면 얘는 이 time evolution operator의 real space에서의 matrix component x1 u t1 t0 다음에 x0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1이 t0보다 크다는 그런 컨디션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heaviside step function을 하나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펑션을 우리가 프로파게이터라고 불러요. 프로파게이터. 그렇죠? 즉 시간 x0 그다음에 time t 제로에 있는 어떤 웨이 펑션을 진행을 시켜서 타임 x, 타임 t까지 보내준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 프로파게이터고요. 그렇죠? 여기에 t1이 t0보다 크다는 컨디션이 있으니까 이건 항상 미래로 가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코즈어 디어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코즈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그죠? 얘가 먼저 일어나야 얘가 나중에 일어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즈어 디어리라고 이런 걸 부르고요. 프로파게이터를
정의를 미래로 가는 쪽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 프로파게이터의 몇 가지 성질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리미팅 비헤이비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만약에 이 T1, 미래의 시간이 T0하고 굉장히 가깝다면, 그러니까 타임 이볼루션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면 K는 근사적으로 뭐가 될까요? 이때 리미트 K는 뭐가 될까요? 델타 펑션이 되겠죠? 왜냐? T1이 T0하고 거의 같다면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변해야 되니까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남는 거는 X1이랑 X0의 브라켓이니까 그건 두 개가 똑같을 때만 일이 변해요. 그래서 델타 펑션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 차원을 뭐 3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D 차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심볼을 이렇게 디멘전 심볼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운 컨셉으로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볼 수가 있어요. 이 K라는 거는 T1 정의를 살펴보면 정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마치 하이젠버그, 슈레딩거 픽처로 생각을 해서, 슈레딩거 픽처로 생각을 해서, 이 스테이트들이 변한다고 바꿔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X0는 원래 타임 T0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똑같고요. 그 다음에 time evolution 오퍼레이터가 여기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x1이라는 캐시 time evolve에서 time t까지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브라켓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결국 transition probability가 되죠. 또는 transition amplitude. 즉 이건 확률인데 처음에 시간 t0에 X0에 있던 파티클이 시간이 흘러서 T1에서, 타임 T1에서 X1이라는 위치에서 발견될 그런 확률이죠. 아니면 시스템이 이런 퀀텀 스테이트에 있다가 T0일 때, 이런 퀀텀 스테이트에 T1에 있을 그런 확률이죠. 그래서 두 상태를 이제 전이할 그런 probability, amplitude가 되죠. 또, 이 propagator가 결국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그대로 갖게 되기 때문에 또 컴포지션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타임 T0에서 타임 T1까지 이렇게 이볼브 하는데 이걸 끊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타임 T0에서 중간에 어떤 시간을 거쳐서 그 시간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투 스텝으로 생각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파게이터도 결국 하는 게 그런 타임 이볼루션이니까 똑같은 성질을 갖겠죠. 그래서 그 쪼개지는 성질을 다시 적어보면 이제 타임 T0에서 타임 T2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파게이터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T0에서 T2까지.
그 중간에 T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고, 나중에 이거다. 그럼 중간에 어떤 웨이포인트를 하나 놔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저기까지 또 가면 되니까 총 프로파게이터는 이 모든 가능한 웨이포인트들을 다 합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X1이라는 상태를 막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웨이포인트가 될 테니까 나중 프로퍼게이터가 이렇게 적힐 거고요. 이게 먼저 프로퍼게이터에 곱해져야 되겠죠? 먼저 프로퍼게이터는 0에서 1까지 가는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퍼게이터는 두 개의 프로퍼게이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꼭두 개가 될 필요는 없고, 이 중간 포인트들을 여러 개를 놓는다면 그게 뭐 많은 프로퍼게이터들의 곱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실은 그게 패스 인테그랄의 개념이에요. 어디까지 갔다가 또 다른 데까지 갔다가 그걸 모아서 마치 어떤 체인처럼 기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패스가 되고 그 패스를 전부 다 모으는 거니까 그게 패스 인테그랄. 패스 인테그랄도 나중에 결국은 프로퍼게이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퀘스천은 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물론 패스 인테그랄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좀더 스페시픽하게는 과연 이 프로파게이터라는 이 양이 만족할 방정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죠? 프로파게이터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에서 왔으니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을 비슷하게 만족을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슈뢰딩거 이퀘션이었죠. 그것을 프로파게이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적어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까지 갈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한 거는 만약에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펑션들을 다 알고 있다. 이미 해밀톤이나 풀어놨다는 얘기죠. 그때는 트리비얼해요. 이거는 바로 적으면 돼요. 나중에 이런 표현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프로파게이터가 만족할 슈뢰딩거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바로 적으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이제 X 스페이스에서, 리어 스페이스에서 전부 모든 걸다 적는 거예요. 자, 0에서, X0에서 X까지 가는, T0에서 T까지 가는 그 프로파게이터는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슈뢰딩거 이퀘이션이면 이 오퍼레이터를 걸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0이 안 되고 실은 뭔가 델타 펑션들이 붙어요. 그래서 슈뢰딩거 이퀘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이런 불편한 델타 펑션들이 붙어있는 그런 방정식을 프로파게이터가 만족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인호머지니어스 슈뢰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우변 때문에 과연 정말 이 방정식을 만족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프로파게이터에 오퍼레이터를 걸어보면 되겠죠. 그죠? 자, 프로파게이터에 타임 이볼루션을 한번 봅시다. 타임 이볼루션을 본다는 거는 시간 미분을 보자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아예 H반은 그대로 나왔고
프로파게이터의 정의로부터 프로파게이터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로부터 정의가 되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써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U를 썼는데 여기 타임 이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오퍼레이터 자체에다가 한번 걸어보고요. 다시 정의를 쓰면 K는 곱하기 델타 펑션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U 오퍼레이터에다가 이제 미분 한번 걸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T0에서 T까지 가는 그 오퍼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체인 룰이니까 나중에 두 번째 텀에서는 여기 미분이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셋업 펑션 그대로 붙고 스텝 펑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은 여기다 미분을 걸어야 될 텐데 그러면 델타 펑션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살짝 지우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H를 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텀을 보면 여기 델타 펑션이 있단 말이에요. 델타 펑션이 있다는 거는 t가 t0랑 굉장히 굉장히 비슷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그런 리밋에서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뭐죠? 타임 이볼루션 거의 안 하는 거니까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살짝 지우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두 번째 텀은 x'랑 x0, k4고의 곱이네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을 때만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델타 펑션이죠. 그렇죠? 해서 두 개는 두 번째는 이제 델타 펑션이 될 테고 두 번째 텀은 첫 번째 텀에서 이제 프로퍼게이터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H에다가 X를 건다고요. 그죠? 근데 X, 그 해밀토니안에 들어있는 모든 텀들이 다 로컬이면 H에 이제 해밀토니안의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는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지우고 할까요? 말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해밀토니안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뭘 하나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중간에 뭘 하나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아이덴티티에 집어넣어서 계산한다고 했을 때, H의 모든 그 매트릭스 컴포넌트들이, 엘리먼트들이 다 필요할 것 같지만, 이걸 실제로 보면은, 이를테면, 이런 경우를 봅시다. 해보면 P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델타 펑션이잖아요. 그죠? 물론 미분이 나오지만 미분 뒤에 나오는 게 X랑 X'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 포텐셜 파트도 어떤 위치가 있으면 정확히 이게 정해지는 거니까 이때도 x랑 x'이 같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해밀토니안들은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밖에 없어요. 만약 이게 넉넉할 포텐셜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들이 생기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로컬 포텐셜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다이아고널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어차피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브라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바로 그게 프로파게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게이터 X T
이런 프로퍼게이트가 이제 첫 번째 텀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텀에서 온갖 델타 펑션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시간 먼저 적으면 빼기 t0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x랑 x0랑 이제 이너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델타 펑션이죠. 그렇죠? 해서 실제로 이 타임 이볼루션을 해보니까 슈뢰딩거 방정식인데 이런 델타 펑션들이 우변에 나오는 그런 형태를 잘 만족을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꽤나 잘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이 K가 dimensionless quantity가 아니에요. 이 propagator라는 게 dimensionless 펑션이 아닙니다. 이게 dimension이 있어요. 그래서 K가 단순히 그 exponential이 아니에요. 어떤 exponential 펑션 같은 게. 방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 방정식을 갖고 와서 보면, 자, verification 한걸좀 치울게요. 자, 이 방정식을 살펴보고, 제 좌우변에 dimension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이것의 dimension은 뭘까요? 델타 펑션. 타임의 델타 펑션의 dimension은 뭘까요? 근데 이제 적분을 해서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얘를 적분을 하면, 타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죠? 타임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거는 타임 디멘전을 한번 곱한다는 의미니까 이 델타 펑션은 디멘전이 타임의 인버스가 될 거예요. t분의 1. 그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 공간적 델타 펑션은, 공간적 델타 펑션은 여기다가 어떤 볼륨을 곱해서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볼륨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리니어 디멘전으로 따지면 L에 마이너스 D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파트. 이것의 디멘전은 뭘까요? 이것의 디멘전. 이 해밀토니안이 있으니까 여기는 에너지 디멘전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디멘전이라는 거는 하바 오메가. 하바 오메가니까 H의 디멘전이 필요할 거고요. H 바이 O 디멘전이 필요할 거고, 오메가는 T분의 1이잖아요. 요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캔슬 아웃을 시켜보면 되겠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즉, K의 디멘전은 그러면 이 프로파게이트의 디멘전은 남는 게 이거밖에 없죠. 얘랑 K랑 맞아야 될 테니까. 해서 볼륨분의 1이에요. 프로파게이트의 디멘전은. 그래서 단순히 익스포네셜 오퍼레이터처럼 익스포네셜 아니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처럼 익스포네셜 딱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패스 인테그랄 형식으로 쓰는데 꽤나 필요한 그런 요소고요. 자, 지금까지 다이나믹스를 좀 다르게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멀티 파티클을 기술하는데 유용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X1, X2 이런 코디네이트들이 파티클 하나의 코디네이트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콜렉티브 코디네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멀티 파티클로 가겠죠. 자, 지금까지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았는데 이제는 그린 펑션이라는 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좀 지우고. 이제 그린 펑션이라는 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펑션은 이미 전자기학에서 익숙할 거예요. 그 일렉트로스태티스틱스를 할 때 나오는 그 그림 펑션이랑 거의 뭐 똑같은 개념이고요. 만족하는 방정식도 똑같고.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파게이터랑 어떤 연관성을 갖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문제는 타임 인디펜던트한 문제. 프로파게이터를 적는 그런 형식에서는 뭐 이게 타임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그런 고려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를 한번 특별히 봅시다.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을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써질 수가 있겠죠. T0에서 T까지 가는 그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이제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 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에다가 타임 이볼루션 하는 만큼 곱해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자, 이제 귀찮으니까 T0를 없애버립시다. 이게 이제 T-T0가 나오잖아요. 그죠?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해밀토니안은 안 바뀐다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0를 뭘로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만큼 쉬프트를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점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읍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파게이터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K의 X1, X0에서 X1까지 가는 그런 프로파게이터고, 이제 출발하는 시간은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면 T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어느 점에서 출발을 하든지 시간축에서 시간이 이 스몰 T만큼 흐른 그런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프로파게이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아까 언급을 하기를 해밀토니안의 모든 아이겐벡터랑 그다음에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안다면 프로파게이터로 굉장히 간단하게 적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적는 거는 트리비얼하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이제 에너지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뭐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이 아이겐 캣의 베이시스에서 적는 거는 문제도 아니니까 바로 적을 수가 있겠죠. 일단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먼저 적어주고. 여기다가 중간에 n 얘를 하나 넣고 여기 n 프라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우측에 거는 x0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될 거고, 그다음 좌측은 x1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될 거고, 근데 스테이트 n 프라임 여기 스테이트 n이겠죠. 중간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해밀토니안의 함수란 말이죠. 그렇죠?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겠죠. 아이겐벡터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이겐벡터는 그대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왼쪽에 m'하고 n하고 이제 브라켓을 하면 이제 델타 펑션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거는 n이랑 m'이 같을 때밖에 살아남지가 않죠. 자, 이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를 먼저 이제 걸어주면은 이런 텀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거 넘어가고 나면 m'이랑 n이랑 같을 때만 살아남으니까 이제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알면 이 프로파게이터를 적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모를 때가 많으니까 문제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다고 합시다. 이 에너지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캐스를 알고 있어서. 그때 이 서메이션인데 이 형태를 좀 더 다른 식으로 적어 볼 수도 있어요. 뭔가의 인테그랄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아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t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바게이터를 t에 컨주게이트 되는 그런 퀀티티에 대한 함수를 다시 적고자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될 테고. 그러려면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죠. 네. 적으면 다음과 같아요. 얘를 어떤 이런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얘가 진짜 이렇게 되나 간단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일단 컨투어 인테그레이션을 해보면 되죠. 자, 우리가 계산할 게이 리얼 액시스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리고 오케이. 그때 t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보죠. 컨트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결국 계산할 거는 요 축인데요. 자, t가 0보다 크다면 이게 파지티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인테그레이션이 컨버지를 하려면 무한대에서 컨버지를 하려면 이 g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t가 파지티브니까 g가 네가티브 이미지너리 파트를 가져야만 마이너스 i랑 곱해서 이게 네가티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네가티브 무한대가 돼서 이게 죽어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컨투어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이런 컨투어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지. 오케이? 컨투어를 잡는 방법은 무조건 왼팔을 끼고 돌아야 돼요. 이 닫힌 공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폴이 어디 있습니까? 자, g가 en-ie일 때 이제 폴을 갖잖아요. 그 폴이 여기 있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이 컨트롤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real, 이럴 거고요. 이제 컨트롤을 계산을 해보면 코스의 theorem에 따라서 값이 뭐가 나오겠죠? 심플 폴이니까. 그래서 이 컨투어, 전체 컨투어를 C라고 합시다. 이 컨투어를 계산을 하면 답이 코스 theorem에 의해서 2pi i 곱하기 e2d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인테그랄은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는 안 하고요. 이 부분만 하면 인테그레이션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컨투어를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해보면 이 C 네가티브 무한대 이거를
C 무한대 컨투어랑 그 다음에 리얼 액세스 컨투어랑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쓰면 리얼 액세스에서 이 패스는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인 거죠. 뒤집으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 C 인피니트 컨투어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바깥 컨투어 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익스포넨셜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이 안에 게 네가티브 무한대가 되니까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없고 남는 건 얘죠. 결국 t가 0보다 크면 답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랜드를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2파이 i e 2d 마이너스 i e n t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리프로듀스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t가 네가티브 무한대다. 네가티브 무한대라는 것은 t가 네가티브라는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이 없어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럼 iz만 보면 될 텐데 iz가 네가티브 인피니티가 되려면 z가 파지티브 이미지너리 파트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투어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파트니까 이 파트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리얼 액시스에서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투어 인테그랄을 계산하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리얼 액시스 인테그레이션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쪼개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플러스 c 플러스 또 인테그레이션 바깥 적분이 될 텐데 0이죠. 왜냐? 안에 폴이 없잖아요. 그렇죠? 폴이 없으니까 폴스 시어럼에 따라서 0인데 이거 0이고 그러면 인테그랄이 0이겠죠. 따라서 이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도 리프로듀스가 되죠. t가 0보다 클 때만 이 인테그랄이 0이 아니죠. 그렇죠? 해서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린 펑션이 뭐냐? 바로 이 안에 이 친구예요. 그게 바로 이 프로파게이터를 풀리 트랜스폼하면 나오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린 펑션은 G라고 쓰면 T 대신에 E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얘는 이 안에 인테그랜드예요. 그리고 프리 트랜스폼 형식으로 쓴다면 적당히 개수를 맞춰주고 t가 파지티브일 때만 의미가 있으니까 해서 e2d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이제 선택하는 g 값은 E 더하기 i가 돼야 맞겠죠. 그렇죠? 해서 그린 펑션의 정의는 이 타임 디펜던트 프로파게이터를 타임 프로파게이터를 풀리 트랜스폼한 그런 꼴이에요. 타임 인디펜던트한 문제에서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에너지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펑션을 다 안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린 펑션을 여러분이 만약에 안다면,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다면 이 그린 펑션이 모든 스펙트럴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해밀토니안을 푸는 거나 그린 펑션을 구하는 거나 동등한 일이에요. 해밀토니안을 풀 수 없다면 그린 펑션을 구하면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돼요. 그걸 뜯어보면 전부 그 안에 에너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펑션 같은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in principle 해밀토니안을 푸는 거하고 그린 펑션을 구하는 거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체계로 가면 그린 펑션을 직접 다루는 게 훨씬 쉬운 일이 돼요. 자,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주어졌다. 근데 해밀토니안을 풀 수는 없는데, 직접 다이애고널라이즈는 할 수 없는데 해밀토니안이 뭔지는 알고 있다. 그럴 때 그린 펑션은 어떤 이퀘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역시 슈레딩거 방정식 비슷한 게 나와야 되겠죠.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니까 앞에 요게 나와야겠죠. 얘를 한번 곱해 봅시다. X 스페이스에서 해밀토니안이고요. 자, 여기다 이제 그린 펑션을 구하면 곱하면 여기다 그린 펑션 그 여기다가 이 e 빼기 h 오퍼레이터를 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냥 다 적으면 이렇겠죠? e-h un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에너지 아이겐 펑션에다가 해밀토니안 걸면 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나올 테니까 얘는 다 캔슬하고 될 거고 그렇죠? 이 입시로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되니까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이 친구들밖에 없죠. 이 친구들을 다 곱해서 모든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제 X1이랑 X0가 같을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죠. 바로 델타 펑션이 되죠. 해서 결국 우리가 얻는 이퀘이저는 이런 이퀘이저는 얻어요. 어떤 기븐 에너지에서 그린 펑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밀토니안을 직접 다이애고널라이즈를 하는 것과 이 그린 펑션을 구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 그린 펑션은 어떤 기본 에너지에서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정식을 풀므로써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다 스캔할 필요 없이 일단 어떤 타겟 에너지를 적어놓고 그 근방의 비헤비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계산하기 쉬운 프리파티클. 프리파티클에서 프로파게이터하고 그린 펑션을 한번 구해보죠. 일단 가장 쉬운 원 디멘전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그냥 2m분의 p제곱이겠죠. 그렇죠? 네, 프로파게이터를 먼저 봅시다. 프로파게이터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니까 이제
쭉 정의를 적으면 E2D, 해밀토니안 이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점이 X'이라고 적어놨죠, 여기. 그쵸? 이런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조건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때 여기에 포텐셜이 아무것도 안 들었으니까 공간적으로 또 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건 X하고 X'.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x 빼기 x'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거를 명확히 보려면 이제 이 파트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이제 헵사이드 스텝 펑션이 먼저 나왔고 여기에 모멘텀의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쓰면 될 거예요. 여기에 인테그레이션 p 요게 들어가고 또 여기 다른 아이덴티티가 들어간다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p밖에 없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p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p를 양쪽에서 걸면 p랑 p'을 양쪽에서 걸면 p랑 p'이 같을 때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 하나만 될 거예요. 1차원이니까 dp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x랑 p의 브라켓이잖아요. 여기도 x랑 p의 브라켓. 그렇죠? x랑 p의 브라켓이 뭔지는 챕터 1에서 우리가 계산을 다 해봤죠. 거기에 이제 스퀘어루트 1 over square root of 2pi h-bar 그게 있을 텐데 두 개가 있으니까 스퀘어루트 날아가고 2pi h-bar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싹다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남는 게 e2d ipx 그 텀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주면 이제 i분의 i 나누기 h-bar 앞으로 묻고요. p는 p랑 p'이랑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p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x'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는 게 이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해 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인테그레이션 안에 들어있는 게 x 빼기 x' 밖에 없어요. 각각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프로파게이터는 x 빼기 x'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고요. 그거는 translation invariance가 있는, 공간적으로 translation invariance가 있는 모든 해밀토니안의 특징이에요. 공간적으로 이게 좌표로 시프트 시켜놓고 봐도 피직스가 뭐 기술이 우리가 뭐 기술하는 그 이퀘이션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X'을 이제 지우고요. 여기서 X로만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도 얘를 지우고 X로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 X'을 0으로 놨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서. 그래서 저 적분을 할 건데요. 자, 저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무슨 적분이냐면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이에요. 물론 앞에 이 i라는 이미지너리가 붙기는 하지만 전체적 형태는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저 친구를 다시 한번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 꼴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꼴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묶으면
이런 완전제곱골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이걸 이제 P에 대한 완전제곱골로 묶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텀을 정리를 해주면 그 남는 텀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골치가 아픈 거는 앞에 이미지너리 파트지만 결국 다른 컴플렉스 어나리시스를 도입을 해서 여러분이 해보면 이 인테그럴 자체는 가우시안 인테그럴하고 하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일단 써주면 이 프레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을 따로 붙이기도 하는데 자 이런 인테그레이션이죠. 바로 우리가 하는 인테그레이션이 그렇죠? 얘는 요거고요. 앞에 붙어 있는 사인이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사인이 그 사인이 플러스일 때는 i 대신에 마이너스 i가 앞에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왜냐하면 마이너스 i는 이제 분자 분모가 바뀌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exponential phase로 쓴다면 e2d i 4분의 파이가 될 테고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테고 이거는 e2d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이 하나도 다른 게 없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인테그럴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뒤에 이 정리한 텀은 그대로 앞으로 넣을 거고 가우시안 인테그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앞에 이제 더하고 빼는 양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하고 2파이 h바하고 모은 게 바로 요 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텀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세터 리사이드 스텝 펑션을 또 봐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1D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이 프로파게이터는 상대적으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린 펑션을 한번 봅시다. 그린 펑션도 얘를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간단히 구해질 텐데 굳이 그걸 계산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3차원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써볼게요. 얘는 1D였죠? 그죠? 3차원을 고려를 하고 싶다면 이제 P, 모멘텀이랑 이 포지션을 벡터 형태로 쓰면 될 거고 인테그레이션도 3차원 공간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바뀌면 될 거고 계산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거를 3차원으로 제네럴라이즈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린 펑션을 바로 접근을 하고 싶다. 3차원에서 그러면 이러한 이퀘이션을 풀면 될 거예요. 지금 에너지 대신에 K를 쓴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3차원이니까. 그리고 이 K제곱은 에너지를 정리해서 나오는 거고 2ME 나누기 H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에너지예요. 여기 그렇죠? 우리가 아까 쓴 방정식이에요. 바로 그 얘를 보니까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배운 또는 수리물리에서 배운 헬름홀츠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전자기학에서 해봤을 테고 아니면 수리물리 책에 잘 나와요. 풀어보면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아니면 답을 책 보고 보던지.
그러면 이제 답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이 솔루션은 IKR 플러스 IKR이니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향이죠. 아웃고잉 솔루션이고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에너지가 E 플러스 I 이플론 형태로 약간 이미지널리 엑시스에서 위쪽으로 떠 있어야 돼요. 그때 이런 솔루션을 주고 또 하나의 솔루션은 여긴 지금 에너지가 이미지널리 엑시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이퀘이션 자체는. 그러니까 솔루션이 두 개가 나와요, 사실. 얘는 인커밍이죠. 들어오고 있는 애죠, 원점으로. 이거는 에너지가 살짝 이미지널리 액세스에서 네가티브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액세스 살짝 밑에 에너지가 있는. 얘는 바로 이런 솔루션을 가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이 친구죠, 위에 거. 이게 미래로 가는 솔루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리타르디드라는 이름이 거기서 붙은 거고요. 이런 거를 리타르디드 그린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린 펑션 자체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퀘이션 자체는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는 게다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t가 0보다 크다는 걸 하고 매칭이 된다는 걸 앞서서 보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미래로 가는 거. 이 어드밴스드 그린 펑션은 T가 네가티브한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T가 네가티브하면 아까 E 플러스 I, E 입실론 형태로 썼었는데 마이너스 I 입실론 형태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프로파게이터를 생각을 할때 거꾸로 과거로 가는 프로파게이터를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그리고 얘 대신에 이제 네가티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름이 어드밴스드 그린 펑션이라고. 스케터링 문제 같은 거를 이제 할 때는 이두 개가 다 필요해요. 트랜스포트를 계산을 하거나. 자, 해서 지금까지 프로파게이터의 정의하고 그린 펑션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써질 수 있나를 알아봤는데 이런 프로파게이터나 그린 펑션 테크닉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퍼터베이션 익스펜전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모든 해밀토니안을 다풀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린 펑션을 정확히 다 손으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프로파게이터를 모든 해밀토니아에 대해서 프로파게이터를 정확히 클로즈 폼으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풀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고요. 그렇죠? 손으로 쓸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그런 걸 알았을 때, 거기에 좀 해밀토니아를 변환시켰을 때, 과연 근사적으로, 프로파게이터나 그린 펑션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바로 퍼터베이션 티어리죠. 이게 이제 수렴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는 꽤더 복잡한 이슈고요. 일단 포멀하게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만 여기서 볼 거예요. 즉, 우리의 해밀토니안은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 unperturbed 해밀토니안. 그리고 퍼터베이션 포텐셜.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진 형태고요. 그때 이 H0에 대해서 Unperturbed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파게이터도 알고 있고 그린 펑션도 알고 있어요. 그때 V가 주어졌을 때 과연 전체 해밀토니안 H에 대해서 프로파게이터를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계산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게
여기서 볼 겁니다. 일단 프로파게이터를 보죠. 일단 H0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쓰면 우리가 뭐 알고 있죠, 이건? IH바, 그 다음에 타임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물론 X스페이스에서 기술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정해진 베이시스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K0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프로파게이터고요. 이게 X1에서 X2에서 X1까지 가는 그런 프로파게이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IH바의 이제 델타 펑션들이 막 나오겠죠. X의 델타 펑션, 그 다음에 T의 델타 펑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H1도, 아, H1이 아니라, 전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적으면 될 텐데, 여기에 H0 대신에 H0 더하기 포텐셜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 좌변을 비슷하게 만들면, 이제, 풀 해밀토니안에 대한 거니까 이 지로를 뺐고요. 이제 2에서 1까지 가는 그런 프로파게이터고, 그러면 이제 우변에 나와야 될 게 포텐셜에 대한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포텐셜이 여기 들어갔다가 넘어가야 될 테니까. 그러면 포텐셜도 리얼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하고, 그게 이쪽 좌표에서 매저를 해야 되죠. 그죠? 나중 좌표. 원래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파게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텀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X2. 1차원이라고 합시다. D 빼고. 그렇죠. 이걸 조합을 해서 K를 K0의 어떤 폼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두식을 빼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는 있는데 아주 큰 힌트는 아니고 두식을 빼보면 아주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최소한 델타 펑션은 날릴 수 있으니까 K 빼기 K 0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K는 K0는 절대로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변을 기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K는 K0 더하기 something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만약에 그 더하기 something이 VK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좌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델타 펑션으로서 앞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열심히 생각해서 답을 쓰면 대략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일단 K0 더하기 뭐가 돼야 될 테니까 그렇죠? 더하기 과연 뭐가 돼야 되느냐.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쓰면은 기가 막히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 이퀘이션이 기가 막히게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넣어보면 일단 K0는 없어질 거고요. 그렇죠? 여기 빼지니까.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텀이 이 해밀토니안과 이 타임에 대한 디리버티브에 걸리게 될 텐데, 걸리게 될 때 만나는 게 K0죠. K0는 어떤 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델타 펑션을 줘요. 델타 펑션을 주니까, 얘가 델타 펑션을 주니까 이 뒤쪽에 K3, 3, 이 오퍼레 그 인덱스 3을 1로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그럼 여기 X1, T1이 두 개가 들어가는 폼이 적분을 하면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걸려있는 IH는 여기서 없어질 거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폼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꽤나 간단하게 어떤 리컬전 릴레이션 식으로 적을 수가 있었어요. 저 X1, 뭐, T1 저렇게 쓰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히 쓰면 많이 쓰는 노테이션인데 그냥 숫자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1을 X1, T1 조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2를 X2, T2 이런 식으로 쓰고, 뭐 3은 X3, T3 이런 식으로 쓰면 조 리컬전 릴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써지겠죠. 1, 2. 그렇죠? 는 K0에 1, 2.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over IH 바, 그 다음에 적분이 3에 의한 적분이 되겠죠. 3에 대한. 그리고 K0 1,3 V에 3, 그 다음에 K에 3,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리컬전 릴레이션을 얻었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unperturbed propagator로부터 출발을 한다면 얘를 리컬시브하게 계속 계산을 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이제 펼치면 K0에 대해서 이제 펼치면 이 K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 K 대신에 같은 거니까 요만큼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이제 여기 K 대신에 전체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K0가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K0, 3, V, 3, K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텀은 이 자신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경우죠. 그러면 두 번째 텀은 IH의 제곱 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이 D3이랑,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여기 있는 게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이중 적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4라고 합시다. 4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K0, 3. 그 다음에 V, 3. 그 다음 K0. K0라고 또 들어와야 되죠. 3, 4. 그죠? 이제 1, 2 대신, 2 대신에 3, 2가 들어야 되니까 1이 전부 3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다른 인덱스가 들어야 되겠죠. 그게 4고요. 그 다음에 V에 4.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텀은 이제 IH에 4에 3승텀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리즈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별로 생각할 것도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혀요. 그렇죠? 그게 프로파게이터랑 그린 펑션을 다룰 때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소위 그 주산 부기 뭐 이런 거 하듯이 어떤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따라서 그냥 퍼터베이션 시리즈 익스펜전을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린 펑션은 어떤 식으로 어퍼터베이션 익스펜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린 펑션은 이거보다 더 쉬워요. 그린 펑션을 다룰 때 그린 펑션 자체를 직접 다루는 대신 거기에 그린 펑션의 사촌,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측면에서의 사촌으로 불리는 그 resolvent라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린 펑션이 1 빼기 1 나누기 그다음에 2 나누기 뭐 2 빼기 h 이런 꼴이었죠? 해서 이런 오퍼레이터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이제 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린 펑션은 얘는 어떻게 썼었죠? G의 이런 거였고 얘는 얘를 이렇게 쓴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1차원이면 뭐 될 거예요. 그죠? 그린 펑션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소위 오퍼레이터 사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린 펑션을 직접 다루는 대신에 이런 오퍼레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좀 다른 식으로 적으면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캣 이런 걸 안다면 뭐 에너지 아이겐캣을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에 다 걸어주면 H에 걸려서 이게 에너지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 AND를 위에다 올리면 바로 그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이런 다른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적히는 오퍼레이터. 오케이?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들은 리얼 액시스 아니면 리얼 액시스만 아니면 잘 정의가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일 거예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방정식은 무엇이냐? 그린 펑션이 만족하는 방정식은 E 빼기 해밀토니안이랑 곱했을 때 그게 이제 델타 펑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방정식은 그 델타 펑션이 바로 이 오퍼레이터 공간에서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될 테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친구는 G가 이거였죠. 그렇죠? 이 오퍼레이터 공간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x 이 여기다 이제 이 오퍼레이터를 그린 펑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x 브라랑 x 프라임 캣을 걸어 보면 두 개가 같을 때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이 오퍼레이터에다가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양쪽을 걸면 바로 델타 펑션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훨씬 보기에 간단한 꼴이고 바로 z 빼기 h를 인버스를 취해버리면 이 오퍼레이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퍼터베이션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이렇게 써진 애랑 이 HGO에 대한 그린 펑션 정보를 사용해서 이쪽의 그린 펑션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 이쪽은 그린 펑션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G0 그쵸? 이 이름이 resolvent지만 그냥 그린 펑션으로 부를게요.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이쪽은 포멀하게 쓰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이 G줄을 사용해서 이 G를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아마도 증명을 해보게 될 그 오퍼레이터 아이덴티티를 쓰게 되면 저 둘 간의 관계가 바로 드러나요. 어떤 두 매트릭스 또는 오퍼레이터 A하고 B가 있을 때 두 개를 빼서 인버스를 취하면 얘를 어떻게 전개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A 백 B를 앞으로 갖고 와도 무방해요. 이런 오퍼레이터 전개를 할 수가 있다고요. 비슷한 꼴이죠. 그죠? A 빼기 B에서 A랑 B를 적절히 놓으면 두 개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를 C 빼기 H0라고 놓고 B를 포텐셜 V라고 놓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린 펑션이 A 빼기 B 꼴이 되죠. 그죠? 해서 뭐 적분이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바로 이제 곱셈으로 적히게 되죠. 오퍼레이터니까 적분이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오퍼레이터는 여기 이제 a 빼기 b니까 이게 a분의 1이고 그죠?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꼴이죠. 이거 계속 전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리커시브하게 이 자체를 계속 G에 넣어가면서 전개를 해나가면 되겠죠. 즉 얘는 더하기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가면 되겠죠. 그죠? 얘를 본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가을에 스케터링을 배울 때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건. 자. 지금까지 프로파게이터하고 그린 펑션의 정의와 그다음에 퍼터베이션 전개 에서의 그 유용성을 일단 살펴봤는데 프로파게이터하고 이 그린 펑션으로 뭔가 물리량을 계산한 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말을 믿는다면 이게 나중에 꽤 유용한 양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그 어떻게 물리량을 계산하는지를 공부를 해본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그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만 가지고 싱글 파티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낄 텐데 이제 매니바디 효과가 들어가는 그런 물리 현상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프로파게이터나 뭐 패스 인테그랄 이런 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패스 인테그랄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만 하고 다음에 봅시다.